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오압 행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가 기소될 것인지 아닌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예정인데 이전에 만일 기소가 되면은 그의 검찰총장에 대한 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런 기소를 벗어날 수가 있으면은 그는 검찰총장의 아주 유력한 그런 후보군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내부 소식을 비교적 정통하게 알 수 있는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검 차원에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빨리 기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수사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기소 방침이 정해지자 뒤늦게 출석한 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양해할 수 있지만 대검까지 검토가 끝난 결론에 불복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다.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간에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하면 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억울하면 그리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검과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원지검이 모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적인 문건 등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강한 추측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에 개최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강하게 추측하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대해서 수원지검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로 요구하게 됩니다. 딱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검찰총장 대행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근 검찰총장 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23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곧 개최하겠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4월 23일 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심의회의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이 공통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될 사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 번째는 기소 여부이고 두 번째는 수사 계속 여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일단 이 이득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체 일자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사심의회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 29일 이후에 개최가 되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나 29일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는 것은 한간에 파다하게 퍼진 그런 의견입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29일 이전이냐 이후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29일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29일 날 개최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상황은 기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가 내려진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총장 후보를 담당하는 그런 위원들은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이 그를 후보 추천군에게 당당하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월요일 정도 되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를 임명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큼 방탄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나리오화에서 꼭 그를 만일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29일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가능성,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이성윤 검찰 서울지검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만약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더라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다 이제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근거나 또 상식적인 근거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뭐 워낙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너무나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검찰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전권 말기를 가장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성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럼 다음 주에 아마 검찰총장이 29일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총장이 피고가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